안녕하십니까 생활속의 천수경제 92회차 서 먼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 부처님 제송 하나 살펴보저 제일 먼겠습니다불의일일체유제제법 세간 제세간법 역불 작 불추지 혜역 불의 주무 지혜 자심 시불 조용 속보 살이 일어나 노호와 <놀람> 미탄 일체 유무의 모든 법. 세간법, 출세간법을 의지하고 머무르지 아니하며 세간법은 일반 중생들의 삶 속의 곳을 이야기를 하고요 출세간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탐진지, 시비분별, 망상, 집착을 모두 떠난 그런 공한 이치의 세계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곳에 의지하고 머무르지 아니하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에도 머무르지 않는단 이야. 기죠 의지하고 머무르지 않는다 하는 그런 지혜도 없으며 또한 지혜 없음에도 의지하고 머무르지 않니 하면 그런 것에 머물어야 되겠다, 머물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없으면 자기 마음은 부처이며 즉 조용은 보살에 속하느니라. 바로 그러한 마음을 활용을 하게 되면 부처의 마음에서 활용하는 자는 바로 보살이 되느니라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시계를 들면 우리가 깨달음 깨달음 그러는데요. 깨달음 속에는 일체 유무가 없는 공안 이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야 되겠다, 업장 소멸해야 되겠다, 뭐, 온이 공하니까 공한 공안 이치를 터득해야 되겠다, 뭐, 니르바나는 열반이니까 열반은 얻어야 되겠다, 열반은 대단한 거다, 뭐, 이런 생각의 모두를 다 비우고, 비운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없을 때 이것을 부처라 한다. 이게 본성이지요. 이게 진성, 진여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사용하는 것을 바로 보살이라 한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 6권 20페이지 열의 십대 발언문에 대해서 음, 살펴보는데요. 열의 십대 발언문은 바로 부처님께서 발언하신 열 가지의 실천 소망이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어서 말씀드렸고요. 열 가지 소원을 보면 원하영리 사막도라 저는 이제 사막도를 여유없이 원한다. 원하속단 탐진치라 사막도를 벗어나려면 탐진치를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탐진치를 어서 끊기 원합니다. 탐진치를 끊으려면 탐진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원화상문 불법승이다. 저는 이제 불법승을 항상 듣기 원합니다. 해고 그러면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 위에서 탐진치를 끊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했느냐 하면 과거에. 우리는 보편적으로 절에서 닦는다라고 하면 개정애를 닦는 것이고, 끊는다라고 하면 탐진치를 끊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탐진치를 끊기 위해서는 천상 개정애를 닦는 것인데, 그래서 원하 근수 개정애. 나는 개정애를 힘껏 닦기 원합니다. 그러면 개정애를 힘껏 닦기 위해서는 뭐 불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원하 흥수 재불학이라 저는 이제 모든 불법을 들 배우기 원합니다. 그럼 불법을 배우려면 어떻게 돼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원하을 대보리심이라 저는 이제 보리심을 안 여의기 원합니다. 그러면 보리심을 여의지 않으려면 결국 극락세계를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극락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깨달음의 세계 아니어요. 우리가 오원이 공안의 이치를 깨달으면 바로 본성을 찾는 건데 본성 그 자체가 극락이 되니까 바로 아, 원하 결정 생한 아이라 저는 이제 극락세계 에 태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라고 하면 뭐 죽었다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걱정근심 번뇌하고 탐진죄 마음이 있던 것을 없애버리면 그 순간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이죠. 본성이 형성이 되니까 그래서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니까 누구를 보게 돼요? 자성 이미타이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게 되지. 그래서 원하 속견 아미타라. 나는 이제 아미타불 속히 뵙기 원합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완전히 본성을 찾았어요. 아미타가 됐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만 있느냐? 활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또 다른 중생들이 고통 속에 빠져 있다라면 그 중생들 또한 어떻게 돼요 본성을 찾게 해서 극락세계로 가는 방법, 본성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지. 그래서. 그 내가 깨달은 마음, 몸과 마음을 놔두어야 된다는 얘기예 그래서 원하분신변진찰리라 저는 이제 놔둔 몸을 두루 펴기 원합니다. 공의 이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놔두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놔두고 끝나느냐 그 중생들이 어떻게 돼요? 어, 바르게 이끌어서 다 극락세에 계갈수 있는 가르침을 계속 끊임없이 펼쳐야 되죠. 그래서 원하광도제 중생이라 저는 이제 많은 중생 제도하기 원합니다라고 해서 우리는 뭐히들 중생구제 중생제도다라고 하면 뭐돈 없는 사람 돈 주고 배고픈 사람 밥 주고 옷 없는 사람 옷 주고 뭐 이게 중생구제로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중생구제는 그게 아니어요. 오니공안 아, 화엄의 연기법 이치를 갖다가 설하는 거. 이게 중생구제예요. 그래서 중생구제는요 부처님이 아시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단 하나도 중생구제를 못 하셨어요. 단지 중생구제를 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중생구제는 부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스스로 오니 공한 이치를 터득하면은 우리 각자 스스로 중생구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생구제라 중생구제라면 제일. 아, 구제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또 자기 자신을 구제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가, 자기 자신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남편이나 아내, 자식, 또한 가족들을 편안하게 삶의 방법으로 이끄는 법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 구제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볼 때, 그열 가지 발언 가운데 첫 번째가 원하영리 사막도예요. 저는 이제 사막도를 여의 욕기 원합니다라고 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초발심 자기 영문에도 나오지 않아요. 날개 없는 병신 새가 거북이 없고 못 날듯이 그랬어요. 거북이를 얻고 날려고 하면, 바로 뭐예요? 저 언덕에 이르게 하려고 하면 새가 자기 몸이 안 아파야 돼요. 자기 몸이 바르게 돼 있어야 되고 자기 마음이 바르게 돼 있어야 거북이라고 하는 중생을 저 언덕으로 날려보낼 수가, 데리고 날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내 자신 중생구제가 가장 우선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삼악도를 여의 없기 원합니다. 그래서 원하영게 삼악도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삼악도다 하는 것은 삼악취라고 해요. 우리가 본래는 공한 가운데 태어나 가지고 육군이 육경을 부딪혀 가지고 탐진치를 만들지 않아요? 탐진치를 만들어서 결국 업으로 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천상이니 윤회를 하잖아요. 수라니 인간이니 그 다음에 축생악귀 지옥으로 떨어진다 해서 축생악귀 지옥은 우리가 삼악도라고 천상수라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삼선도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 사막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탐욕이 많으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귀가 형성이 되요 성냄이 많으면 지옥으로 떨어지지요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많으면 축생이 되요 그와 같이 탐욕이 많지 않고 적으면 천상에 나지요 그 다음에 성냄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어리석음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수라가 되죠 수라 그래서 진치 거리석이 적으면 수라 세계에 나는 거고 많으면 축생 세계에 나는 거고 그래서 탐진치가 적으면 삼선도에 나고 탐진치가 많으면 사막도로 떨어지는데 바로 우리는 지옥하기 축생 탐진치가 많아서 결국 사막도에 있기 때문에 사막도에서 결국 벗어나기를 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사막도에 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실제로 우리가 뭐 지옥에 떨어지고 뭐 아귀로 떨어지고 축생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이 시끄럽고 맨날 싸우면 가정이 지옥이잖아요. 뭐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고속도로 같은데 차량이 너무 많아서 차량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교통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냄이 많고 화냄이 많고 시끄런 소리로 싸우고 다투고 이게 바로 지옥의 세계예요. 그리고 탐욕이 많아가지고 내 뜻대로 만들려고 상대방의 소리 지르고 힘들게 하고, 또 그걸 겪는 사람들은 천부보여, 어? 시비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그게 악위다툼이 되니까 악위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많아요. 열심히 한다라고 해도, 어? 결국 내가 탐욕이 뭔지 성냄이 뭔지를 몰라요. 그게 왜 어리석어서, 그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어서 일어나는 건데. 탐욕이 무엇이 탐욕이고 무엇이 탐욕인 줄 아닌 줄 알고. 또 성냄이 무엇이 성냄이고 무엇이 성냄이 아닌 줄 알면 그거를 잘 치유해 나갈 수 있는데 그 이치를 모르니까 결국 그 이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요 내 뜻대로 할수 있는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탐욕을 부리고 성냄이 일어나는 이런 것은 전부 뭐 어리석어서 형성이돼요 이런 탐진치 어리석음을 벗고 결국. 어, 사막처에서는 한 벗어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 법망경에 보면은요. 사막도에 떨어지면 2급, 3급 동안 부모나 사원부의 이름과 글자를 듣거나 보지 못한다라고 해. 있는. 이게 바로 무슨 얘기예요. 노름에 빠진 사람은요. 바른 삶을 못 보잖아요. 사냥꾼이 호랑이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하면 호랑이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면 가족이나 주변 이웃 친지들이 힘들게 사는 게안 보이잖아요. 자기 돈 버는 거에만 매달려 있잖아요. 바로 탐진치에 빠져 있으면 주변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부모나 사부의 이름과 글자를 듣거나 보지 못한다라고 본망경에서 했고요. 또 우리가 흔히들 뭐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또 나라야 니라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흔히들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지옥 또 지옥유, 지옥계 등으로 부르는데요. 죄업을 짓고 극고의 세계에 난 유정중생 그런 생존을 뜻한다라고 했어요. 죄업을 짓고 가장 최고로 고통스러운 세계에 난 유정중생 거기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어떻게 돼요? 성냄의 죄업을 짓고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밖에서 누구하고 싸웠어요. 싸웠는데 화해를 안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언제 자기한테 해꼬지를 몰라 해서 불안해하지요. 그런 그 삶을 지옥의 삶이라 그러지 않아요. 바로 그거예요. 죄업을 짓고, 최고로 심한 죄업을 짓고, 결국 뭐 있을 때에 자기 마음이 형성되는 게 바로 지옥의 삶입니다. 지옥의 세계는 흔히들 지하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옥이다라고 하면 땅 짓자, 가치록자를 쓰지요.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가 땅 짓자 가치록자를 쓰니까 땅 속에 묻히는 것을 지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옥은 땅 속에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땅 속에 묻힌 것과 같은 답답함과 갑갑함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깜깜함 속을 우리는 지옥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속에 묻힌 것과 같은 고통, 어두움을 지옥이라고 해서 땅 짓자 가치록자를 써요. 그래서, 흔히들, 8대 지옥과 그 안에 16의 소지옥이 있다고 라 하는데, 관물산매해경권 5에 보면, 무관지옥에 속하는 소지옥으로 18 지옥이 있다고 라 하지요. 흔히들 뭐, 무간지옥이다라고 하면은 업의 과를 받는데 어 예를 들어서 최고 무서운 곳이다라고 해요. 그럼 흔히들 무간이다라고 하면 다 모르는 사람들은 뭐 엄청나게 큰뭐 거기 무슨 사자들이 있어가지고 어쉴틈 없이 그냥 고통을 주고 뭐 창으로 칼로 찍어서 옮기고 막 이런 계속 갈리고 찢기고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 무간지옥으로 아는데. 사실은 칼로 찔리고, 뭐, 이런 맷돌에 갈리고, 이런 것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고통을 무관, 찰나간이잖아요. 시간간이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끊이지 않고 받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집어던지고, 서로 두드려 패고, 막고, 쉴틈 없이 계속 그런 고통을 받는 걸 무관지옥이다. 이렇게 해요. 최재선이들 부부 싸움을 하면 쉴틈 없이 얼굴만 보면 서로 해고지 하고 말다툼하다 이 기에 죽이니 살리니 이게 무관적이에요 그래서 집에 만들어온 무관적이에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음~ 밖에 생활이 회사 생활이 힘들다 그러면 회사 생활이 지옥이 되는 것이고 집안 생활이 힘들다 그러면 집안 생활이 지옥이 되는데 회사와 아~ 집안이 이~ 전부 다 시끄럽고 힘들다라고 하면 어, 버스 타고 아니면 교통으로 음, 인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빼놓고 집이든 회사든 다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것들을 다 무관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어, 보편적으로 무관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은 업의 과를 받는데 다른 생을 받을 틈이 없어 다른 어떤 여건을 만들 틈이 없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취가 무관이다 라고 해요 취가 무관 그 과보가 끊이지 않고 형성이 돼요 또, 고통을 받는데, 간단히 없어요. 시간도 없고, 끊어지는 게 없어. 계속 끊임없이 고통을 받아. 이것을 수고무관이다라고 해요. 또, 겁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을 시무관이라고 해요. 집에 오면 고통스러우면, 집에 오는 때만 정해져 있지 않아요. 회사 갈때 고통스러우면, 회사 갈 때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것을 시무관이라고 해요. 또한, 수명이 상속해서, 문단이 없어요. 듣고, 어, 예를 들어서, 끊어지는 게 없어요. 계속 고통스러운 명무관이라고 그래요. 유정의 고통을 받는 몸의 모양이 지옥과 같이 넓어져서 형무관. 바로 어느 곳이든 가서 고통을 받는 것이 끊임이 없는 것이 형무관이에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취가무관, 수고무관, 시무관, 명무관, 형무관 이것을 우리는 오무관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각기 형구를 가지고 고통을 준다라고 해요. 형구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주는 어떤 틀이 있어요. 못을 박힌 뭐, 어, 쇠판을 갖다가 찍는다든지, 뭐, 맷돌 같은 걸로 간다든지, 창으로 찔른다든지. 아, 그런 형구를 가지고 고통을 준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형구가 뭐예요? 아내의 바가지, 남편의 툼박, 어, 자식의 문제 일으킴. 뭐, 이런 것들.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부의 모 지나친 간섭으로, 부모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한 고통. 쉬움 없이 자식들이 집에 왔는데 자식들을 보기만 하면 넌왜 그렇게 사니? 인생 그렇게 살아서 어떡하냐 하면서 고통을 주면 어떻게 돼? 이게 무관지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무관지옥이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요. 내가 따로 있는 줄 알아. 그래 놓고 거기 안 가려고 맨날 기도하고 빌고 이러잖아. 아 기도하고 빈다고 거기를 안 가.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하고 응? 어? 자기 욕심만 부리고 이런 미움 받아서 가는 거지. 무슨 기도해서 안 가. 뭐 염불해서 안 가. 이 밖에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도 고립해서 산재 있는 지옥이 있는데 이를 고지요. 외로움 속에 고통을 겪는 거예요. 또는 독지요. 모두 각자의 취업의 경중에 따라 해당되는 지옥에 난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욕을 했으면 욕을 먹을 테고, 상대방을 때렸으면 때림을 받을 거예요. 원망을 하면 원망을 받고, 증오를 하면 증오를 받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괴로울 때 우리는 지옥이다라고 하고. 또 내가 상대방한테 좋은 소리를 하면 좋은 소리를 듣고, 상대방 행복하게 해주면 행복을 받지. 이것이 반대로 결국 극락이 된다는 이야기죠. 한편 마음이 괴로우면 그것이 지옥이요 마음이 편안하면 그것이 극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선가에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교정 쉽게 얘기하면 진리를 당구하는 데 있어서 아함이나 방등에는 선인성과 악인과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짓는 대로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 선가에서는 그런 지옥의 고통이나 행복의 즐거움도 결국은 전부 자신의 한 마음 속에 있다. 쉽게를 들면 원인을 만들지 않는 그런 공안이 있지만 터득하면 바로 나는 극락의 삶을 사는 것이고 아니면 남한테 원한을 지을 수 있는 언행을 하게 되면 결국 지옥의 고를 겪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겪는 걱정근심 번뇌 고통이나 탐진치로 인해서 일어나는 탐뇌고 성뇌고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번뇌 역시. 지옥의 고통이 아닐 수가 없다 해서. 또한 악귀의 세계는 어떤 것이냐? 바로 범어로 풀이 따라 표현을 하지요. 전생의 악업을 짓고 탐욕을 부린 자가 악귀로 되 항상 기갈에 괴로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 흔히들 뭐 악귀는 어, 배는 저는 처음에 그렇게 배웠어요. 배는 뭐 드럼통만큼 크고 뭐고 뭐 바늘기만큼 작아 가지고 뭐 고춧가루만 먹어도 어. 막혀서, 오히려. 음, 덕을 쌓는 게 아니라 해를 준다 해가지고 우리가 공양시 천수물을 줄 때도 찌꺼기가 있으면 아기한테 이걸 어, 봉양하는 건데 아기가 이걸 먹어서 찌꺼기가 있으면 더군은 고통을 주니까 우리는 어, 덕을 베푸는 게 아니라 뭐여 어, 괴로움을 주는 과보를 얻게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실제로 나는 아기가 그렇게 생긴 줄 알았어요 또 우리 불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고요 과거에 근데 아귀라라고 하는 것은. 아 어, 냉정히 보면 결국 탐욕으로 인한 자기 마음의 고통. 해결이 안 되는 거에 해결이 안 돼. 그 탐욕심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과보가 해결이 되면 결국 악의의 삶을 벗어나는데 자기 욕심대로 만들려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또한 상대방한테 힘듦을 받는 이 자체가 악이다 툼이다 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런 쟁론 자체가 전부 탐욕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악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또한 순정 이론 건 삼십일에 보면 전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무제 악귀가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 배는 두렁통만 하고 목구멍은 바늘찌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고통스러움 형상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마음에서 겪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농혈 등을 먹는 소제 악귀, 또 사람이 주는 물건이나 사람이 주는 것만 먹을 수 있는 다제 악귀, 악귀는 이런 세 종류가 있다라고 하지요. 그러나 악위 역시 우리가 꼭 죽어서 형성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굶주리고, 헐벗고, 무리해서 사업에 실패하거나, 허덕이거나, 아둥바둥, 이런 되는 사람들이 결국 악위의 고통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나치게 우리가 탐욕을 부리게 되면 쉼없이 불안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악위의 삶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축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띠아그론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어. 질라 질레야 꾸란니라고 하는데 어음 질라 고연이라라고 하는데 구역은 축양되는 승, 어 생육 그러니까 양성되는 거죠. 길러서 어, 양성되는 생육. 먹이로 사용하거나 불이 위의 침성을 기름으로 이걸 축생이라라고 표현한다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의지가 없고, 자기 깨달음이 없고, 남이 시키는 대로고, 남이 하려는 대로 따라하고, 이래야 그럼 이래가고, 저래야 그럼 저래가고, 이게 다 축생이에요. 축양되는 유정중생이거든. 그러니까, 길러져서, 길러져서 자기가 잡아먹기 위해서 기르거나 농사를 필요해서 기르는 짐승, 이걸 축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깨달음의 의지가 없이, 중생성, 쉽게 얘기하면, 눈기고요 몸치, 색성량 미촉, 법을 보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고 따라서 다니니까 어리석다 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거를 축생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 신역으로 보면 바로 방행하는 생류 즉 기어 다니는 동물이라 방생이라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생물들을 잡아 가둔 것을 풀어 놓는 것을 방생이라 한다. 바꿔놓게 하면 놀방 살생자예요. 아, 부모가 자식을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몇 시에 일어나,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학원 가고, 몇 시에. 이거 다 축생이에요. 축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 풀어놓는 거. 이걸 방생이라고 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방생하면 미꾸라지 살려주고 이런 게 방생인 줄 아는데, 부모나 아니면 실권자의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수갑에서, 끈 앞불에서 풀어주는 거. 놓아주는 거 이게 방생에 해당이 죄요 그러니까 축생들 놔주란 말이요 남편을 내 뜻대로 해서 몇 시에 퇴근하세요 몇 시에 출근하세요 몇 시에 밥 먹어 당신은 왜 맨날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거 다 축생들이에요 이래야 그러면 뭐 하고 하고 저래야 그러면 뭐 하고, 하고. 축생들 아니에요 이게 다 끈에 묶여서 사는 거이 끈을 끊어버리는 거 이게 결국 뭐예요 방생이에요 그래서 축생들은 고통이 많아요 왜 자기의 삶에 살지를 못해 시키는 대로 살아 그래서 락이 저 즐거움이 없어요. 대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식욕, 음욕 이런 것이 강해요. 무지에서 부자 형제 윤리도 없어요. 서로 싸우고 잡아먹어요. 공포 속에 살아요. 개들이 밥을 주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러고 먹든가요. 개들 어, 밥 먹을 때 짐승들이 밥 먹을 때 근처에 가 없어요. 욱 하지요. 왜안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밥 먹을 때 근처에 가보세요. 어, 아, 이리와, 이리와, 같이 먹어. 이러죠? 인간과 바로 축생의 차이. 인간은 나눌 줄 알아요. 근데 축생은 나눌 줄 몰라요.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 그 뜻대로 따라가는 사람, 모두가 축생일 수가 있어요. 석시우람에 의하면 축생세계에 나는 원인으로 개를 범해 서 사사히 도적질을 하거나 빚을 지고 갚지 않거나 살생을 하거나 부처님법 듣지 를 좋아하지 않거나 그랬는데 개를 범해서 도적질을 한다면 쫓겨 다니죠. 응. 가자 그럼 가야 돼 경찰서에 네, 죄 없는 사람은 가자 그럼 가야, 안 가지 자유롭지 못한 자 축세에 빚을 지고 갚지 않거나 같은 입장이죠. 살생하거나 부처님법 듣기를 좋아하지 않거나 그럼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할수 있어요. 또 몸과 마음을 닦는 재회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 쉽게 예를 들면 재회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닦는 해. 쉽게 예를 들면 어, 법문을 듣는 모임. 이런 것을 못 가게 방해하는 자, 안 가는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는 어리석고 우매해서 축생처럼 일만 하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세상의 지혜를 모르는 중생들을 축생이라라고 하기도 하지. 이와 같은 고통이 따르는 지옥 아기 축생의 사막도의 삶을 하루빨리 영원히 벗어나겠다는 각고로서 원하 영리 사막도의 발언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내가 그 사막도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탐진치를 끊어야 돼요. 이 탐진치를. 그러면 탐진치를 어떻게 끊느냐? 원하 속단 탐진치. 저는 이제 탐진치를 어서 끊기 원합니다. 그랬어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탐진치는요, 중생을 괴롭히는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삼번내 또는 세 가지 불이다라고 해서, 삼화, 또는 세 가지 더러움이다라고 해서, 삼구, 또는 올바른 선근의 공덕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바로 삼불선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사막도의 고통을 벗어나라면요, 우리는 사막도의 원인을 만드는 탐진치 삼덕을 끊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탐진치가 사막도를 만드는데 삼선도도 탐진치가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를 끊으면 사막도 삼선도를 다벗어나세 해탈하게 되는 것이고 많은 것을 줄이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삼선도로 태어나지만 삼선도로 태어났다가 다시 좀더 많아지면 사막도로 떨어지니까 부처님은 삼선도고 사막도고 육도의 윤회를 모여 끊어라. 해탈을 해라라고 해있던거 그래서 탐진치를 끊는 것인데, 바로 탐진치를 어떻게 끊느냐 그러면 이걸 알아야 돼요. 탐진치가 뭔지 탐진치가 모르면 탐진치가 뭔지 모르면 우리는 끊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탐욕을 내다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성내고 번뇌하고 다시 또 무리해서 뜻대로 만들다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기 때문에 결국 내가 이제 탐진치를 어서 끊기 원한다라고 하는 소원에서 실천행을 하는 것인데요. 탐욕이라는 것은 모든 지옥하기 축생의 씨앗이 되지 어떤 사람이 평소에 좋아하는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화를 내면서 강제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그래서 그 여인이 신고를 해가지고 결국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지옥의 종무자예요. 꼭 그것뿐만이 아니죠. 남편이나 자식도 자기 뜻대로 만들려가도 안 되면 화를 내고 싸우고 이혼하게 되고 가정이 깨지고 이런 경우 많아요. 또한 우리의 욕망 끝이 없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거나 형제간의 재산 다툼으로 쟁론이 일거나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끝없이 번뇌하는 이것이 바로 악의 고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인데요. 세상에는요. 음식 아기, 명예 아기, 재물 아기. 음식 가지고 싸우면 음식 아기. 명예 가지고 싸우면 명예 아기. 재물 가지고 싸우면 재물 아기.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부분 왜요? 아귀들이, 명예 아귀들. 또 지식의 아귀, 아기, 생각의 아귀들이 가득 차 있어. 이러한 지옥이나 아귀의 삶은 바로 지혜를 모르는 축생의 어리석은 마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탐진치를 끊지 않고서야 사막도를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탐진치를 끊겠다는 것인데, 어느 날, 큰 스님께서 경행으로 사찰을 돌고 있어요. 우연치 않게 고향간에서 소뚜껑을 열고 밥의 윗부분을 걷어내서 먹고 있는 고향주 스님을 보게 되죠. 그렇지 않아도 새로이 추수한 쌀이라고 불자들이 정성들의 시주에 들을 그런 거이기 때문에 큰 스님은 상당히 언짢는 마음이었어요. 고향시간이 되어서 어떻게든 그걸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 스님들 앞에서 야단을 치기도 그렇고 하니까 은근히 말씀을 던지셔요. 공양을 하면 제일 먼저 어디에 올려야 하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게지. 그러자 모두들 뭐 예, 스님, 부처님 전에 올려야지요. 그래. 그런데 갑자기 공양주 스님이 얼굴이 빨개지면 스님 오늘 제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실은 제가 새로운 쌀로 밥을 했는데 더더욱 정성 들여서 뜸을 잘 맞추려고 몇 번이나 소뚜껑을 열다가 그만 천장에서 가루가 떨어져서 부처님께 올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스님들께 드리기도 해서 제가 윗부분은 이렇게 해서 건져서 먹었습니다라고. 몇 번이고 생각 끝에 음 흙이 있는 부분을 건져서 먹었는데 하여간 너무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때 큰 스님이 깜짝 놀래지요. 자신의 눈을 믿다 어 어리석은 생각에 당황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고 듣지도 않았던 것을 남의 말만 듣고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엄청 큰 어리석음이죠. 대중들에게 자초지정을 말하면서 큰 스님은 절대로 자신이 본 것이라 해도 눈에 속지 말아라 하는 것을 당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탐진치의 탐욕이라는 것은요. 쉽게 예를 들면 정도에 넘치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고 주는 대로 받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만 원을 가지고 시장에 가면 10만 원어치 물건 사오는 게 정당한 거아니에요 그런데 10만 원을 가져가서 20만 원어치를 사오려고 하면 탐욕이에요. 절을 하면서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기를 원하면 탐욕이에요. 저를 한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아요? 내가 남편이나 아내 무시하면서 존경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면 그것도 탐욕이에요. 나는 노력을 별로 안 했으면서 자식은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면 그것도 탐욕이에요. 한달 일하면 한달봉급을 받아야 되는데 두 달치 봉급을 받으려고 하면 탐욕이에요. 바로 정도에 넘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건 탐욕이에요. 이런 탐욕이 형성이 되면 바로, 어, 뜻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성냄이 나오는 거지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과대로 생기지 않아요. 콩 심는데, 파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요. 콩씨 뿌려놓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팥 나오는 거 아니에요. 팥씨 뿌려놓고 아무리 기도해도 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반드시 팥이 나요. 절을 하면 반드시 절을 잘하는 거지 남편이 잘되고 자식 잘되는 거 아니에요. 연불독경 열심히 하면 연불독경 잘하는 거지 그걸로 남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기도를 스님이 하면 그 공덕은 스님이 받지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바라고 있는 자체는 뭐예요 어리석어서 탐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하고 저절하고 인연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떠나가요 성냄이 일어나요 남편한테고 자식한테고 시키는 대로 안 되면 성냄이 일어나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러는 거예요. 올바른 이치를 몰라서 그래요. 올바른 이치를 알면 어떻게 돼요? 성공하고 싶으면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취직하고 싶으면 취직시험 잘 보면 되고요. 많이 빌어서 공무원 시험 합격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서 합격되는 거예요. 세상에 뭐 일자리 없다 난리들 치는데, 일자리가 왜 없어요? 천지 많지.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에 들어갈 만한 실력을 갖추지 않고 들어가기를 바라는 건 탐욕이에요. 도둑이에요. 절에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버리고 비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뭐예요 가서 절하면서 빌면서 얻기를 바래요. 다 도둑놈 심보예요. 원인을 만들지 않고 얻으려 해요. 이건 다 도둑놈. 이게 다 뭐예요? 탐욕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땐 절에 가서 참선한다, 염불한다, 독교한다,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다도둑놈들이 왜? 탐욕심을 내고 있어요. 절에 가서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원인만 제대로 만들면 다 이루어져요. 아무리 원인을 안 만들면 어떻게 돼요? 절에 가서 해도 소용이 없어요. 부처님 말씀이 뭐예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아무리 지옥 가라고 빌어도 극락에 갈 것이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다른 사람한테 욕먹어요. 칭찬받아요. 칭찬받죠. 그럼 극락 가는 거예요.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요.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아요. 욕먹어요. 욕먹고 지옥으로 가죠. 지옥과 극락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인을 만드는 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어, 올바른 것이고, 원인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이게 탐욕이에요. 탐욕에 의해서 성냄이 일어나고, 이 탐욕에 의해서 성냄이 일어나는 건 바로 뭐예요?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걸 모르는 거예요. 온이 공한 이치를 모르는 걸 우리 불가에서는 어리석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하고 연기해요. 근데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를 모르고 자기 욕심만 챙기려고 하고 노력에 의해서 많은 걸 얻으려고 하는 거다 욕심이에요. 절에 가서 불단에다 쌀 올리고 남의 촉 끄고 자기 촉 키고 남의 향 뒤집어 놓고 자기 향 꼽는 거다 도둑놈들이에요. 탐욕이에요. 그래 놓고는 잘 되기를 바라지요. 절대 잘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 마음 뻐하지요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들한테도 다 뭐예요? 배척당해요. 자식들 밑에서도 못 살아요. 그 욕심 가지고 사는데, 어느 자식이 좋아하겠어요? 그런 심보 가지고 사는데, 배려하고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 탐욕심을 가지고 살면, 절대로 자식들한테 주변이고 도움을 못 받아요. 선인선과 악인악과예요. 그래서, 정당한 원인에 의한 합당한 결과를 얻는 것을 우리는 인과 응보다라고 해요.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탐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탐진치는 탐욕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우리가 개정해로서 탐진치를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탐진치를 끊겠다라고 각고를 세우는 건데요. 오늘은 탐진치를 끊겠다라고 하는 각고를 세우는 부분까지 하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불시무구인 희니여금 탐구 일절 유무. 제법 단시소유소작해. 회약악시방물이일어나무후호호호 부처란 구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부처란 구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니 지금 일체 유무제법에 탐착해서 구하면 그것은 있는 것이고 다만 짓는 바가 되는 것이니 불법에 모두 어긋난다. 여러분들 절에 가서 뭘이루겠달라고 비는 거 이런 거다 구하는 거지요. 이런 건 불법에 모두 어긋나는 것이니 도리어 불자가 아니라 부처님은 비방하고 다니는 것이라는 이야기. 부처란 구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구함이 없는 그런 부처님의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를 터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생활속의 천수경책 92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laughs>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석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Good.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법 현대생활 불교 법 지. 불교학 론성스님 백일 법문 들을한른 불법, 른지서봉스님 SIB 불교 교육